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 저희 거리대 지금 12시가 넘으면 저거 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소주 소득을 간만에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얘를 그제 식재를 했거든요. 블랙펄 식재를 했는데 얘 택배 언박싱 한게 얼마 안 됐죠. 근데 제가 시킨 지한 20일이 좀 넘었어요, 얘를. 그래갖고 애들이 다 말라갖고 홀쭉해져 있죠. 20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분갈이하고 물을 바로 주고 제가 쇼트 영상에다가 올렸거든요. 소주, 물을. 그러니까 영양제 다이소 그 액체로 된 거랑 섞어서 그 소주랑 또 소주 뚜껑으로 500ml에 그 내뚜껑을 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뿌려줬죠. 아주 그냥 입장이 활짝 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갈이하고 물을 바로 전체에 줘요. 예전서부터 초보 때부터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초보자 시절에는 분갈이하고 그 흙도 얘네들 털잖아요. 바로 심지 말고 한 며칠을 말리라 그랬었어. 근데 저는 그거를 따르지 않고, 왜냐면 식물을 관엽을 키우다 보니까 그 식물의 습성을 알거든요. 뿌리가 노출이 되면, 공기하고 노출이 되면 얘네들이 뿌리가 죽는다 그랬나? 하여튼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다육이는 다 뿌리를 그 흙을 털더라고요. 근데 그 식물들은 흙을 털때 가장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갈이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래요, 식물들은. 근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 뿌리의 흙을 다 터는 이유가 뿌리가 일반 관엽들하고는 좀 달라요. 관엽들은 이게 흙을 보유하고 심어야지 그래야 안 죽고 잘 키울 수 있는데, 다육이처럼 흙을 탈탈탈 털면 좀 이렇게 애들을 그 하늘로 빨리 보낼 수 있고, 얘네는 또 반대로 그 이제 얘네들이 병충해가 아무래도 물을 자주 주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생겨요. 특히 농원이나 뭐 키핑장 요런 데 있죠.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다육이를 매일 들이고, 다육이를 자주 들일수록 제가 병충해 그 확률이 높다 그랬죠, 생길 확률이.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쌀쌀하고 추울 때 들이면 좀 덜해요. 근데 따뜻할 때는 많이 딸고 들어오고, 요즘에 창문 열면 이렇게 날파리들이 한두 마리들이 그 새끼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더그 우리가 다육이뿐만 아니라 관엽들 사면 그 배양토에 많이 심겨져 있는 식물 있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양토에서 날파리, 초파리들 엄청 딸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요 지금 러블리 로즈 파랑새, 일단 파랑새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묵둥이 파랑새예요. 파랑새인데 원래 이게 두 개는 쌍두고,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사다가 꽂아졌는데, 요번에 또 이제 택배를 할때 4,000원짜리 데리고 와갖고 여기다가 꽂아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면요,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죠, 얘네들은. 근데 자라면서 여기 집에서, 그 다육이 집에서 화분에서 자라면서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군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얘네들이 삼두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이게 이두고 하나는 다른 애예요. 얘가 다른 애. 얘가 저희 집 원조 묵둥이고, 얘네들은 이제 목대로 데리고 왔는데, 원래 이게 파랑새가 치마를 잘 둘러요. 잘 두르는 이유가 왜잘 두를까요?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잎을 잘 만드는 거예요. 잎을 잘 만드는데, 이게 보세요, 지금. 얘들이 치마를 입었죠. 이게 지금 해를 보는데도 이래요. 아주 일동석에서 해를 달달, 그래도 오전 햇빛에 굽는데도 이게 뒷입장에 밀리고 밀리면 밑입이 처져요. 근데 이게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 더 심하게 처져요, 햇볕을 들보면. 이게 햇볕을 보는데도 이렇게 처지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냅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요 모습보다 요입 모습이 훨씬 저는 더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그 매니아들 있죠. 매니아들은 이런 거를 되게 싫어요. 그래서 이런 걸 떼주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워보고 목대를 키워보니까 얘네들이 남는 게 결국 목대더라고, 목대.
얼굴은 이제 조그매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헌칠하게 자라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키워보니까 남는 게 목대니까 목대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파랑새가 치마를 입는 거는 당연한데, 그게 이제 햇볕의 강도에 따라 치마를 더 입고 덜 입고 합니다. 얘네들이 키우기는 되게 숭퉁숭퉁해요. 숭퉁숭퉁한데 이게 계절에 지금 드리는 애들 있죠. 제가 예전에 초보 때 뭣도 모르고 이제 다육이는 사실 쌀쌀할 때 드리라고 초보 때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지금 드리는 애들 있죠. 지금 이제 드리면 그 이제 배합토에 그 그냥 일반 그 다육이 여러 가지 막 섞인 흙은 괜찮고 마사가 많이 섞인 흙은 괜찮은데, 성장을 좀 빨리 시키다 보니까 배양토 이렇게 보면 저기 러블리 로즈, 예,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도 무름이 왔었다 그랬죠. 그래갖고 절반이 입이 날아가고 지금 애들이 지금 완전 괜찮아졌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제가 키우는 파랑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파랑새가 치마 두르는 거는 자연적인 형상이고,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게 이렇게 갖고 이제 와이어로 그 유튜브에 보면 그분들은 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중국 분들인데, 이제 중국 분인데 이제 보면 막 미국 그런 국적으로 올려요. 왜 그냥 중국에는 유튜버를 많이 그 유튜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분들이 외국 국적으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썩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은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와이어로 이렇게 갖고 막 고정을 하는데, 어차피 얘네들이 물 먹으면 다시 탱탱해지면 이게 절대 이걸로 한다 해서 고정이 안 되거든요. 고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컵에다가 이렇게 담가놔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오므린다고 막 휴지를 싸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따라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얘네들은 크는 그 맞게 키워야지, 이거를 억지로 막 끈을 묶거나 아니면 와이어로 막 이렇게 조인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물을 굶기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먹으면 다시 얘네들 입이 쩍벌이 되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해를 달달달 보여주면서 물이, 얘네들이 이제 고플 때 얘네들이 해를 달달 봐도 그 이제 물을 엄청 많이 먹으면 입이 단단해지면서 입이 펴져요. 이게 자연 위치거든요, 얘네들 위치. 근데 이게 진짜 오래 묵고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물을 많이 굶겼죠. 20일 넘었는데 택배 언박싱은 제가 이제 요번에 택배를 엄청 많이 시켜놨는데, 이전에 그 먼저 시켰던 러블 로즈 같은 경우에 많이 물러버리고, 얘네들은 그 20일 뒤에 택배를 언박싱을 해도 휴지에 그냥 감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근데 요렇게 이제 분갈이하고 원래 바로 햇볕에 내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왜 햇볕에 바로 내놨냐. 저희가 동양이거든요. 오전에 빛만 있고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베란다 안에 있다 나가면 엄청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뻤던 애가 홀라당 타니까 너무 속상하죠. 비싸게 데리고 왔는데 또 분갈이해서 내놨고 한 보름 정도 있다 나가니까 엄청 타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분갈이하고 바로 내놓습니다. 좀 뿌리 한 착이 좀 덜 되더라도 얼굴 타는 것보단 좀 낫겠대 갖고 바로 내놓는데, 예전 같았으면 한 보름 정도는 베란다 안에서 뒀죠. 보름 안에 뒀는데, 그 보름 안에 있으면서 이게 조직이 많이 옅어지면 햇볕에 타요, 얘네들이. 햇볕을 농원에서 잘 보고 왔다가 베란다에 있으면 또 얘네들은 또 택배 박스 또 언박싱을 제가 엄청 늦게 했죠. 엄청 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분갈이하고 저는 그 물을 바로 주는데, 어떤 케이스는 물을 안 주냐. 이렇게 입이 그 제가 포토를 데리고 왔어. 안 보이죠? 일단 파랑새가 이게 입장이 빨리 생기다 보니까 입이 처져요. 위에 입장에 이제 밀리다 보니까 햇볕에 달달 구워도 처집니다. 근데 햇볕이 아무래도 유리광을 추가해서 걸러져 오는 햇볕은 더 많이 그 처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뭐 떼어져 갖고 입꼬질 하거나, 저희도 지금 이게 입을 하나 보험으로 떼었는데 지금 이게 입꼬지가 됐어요. 신기하게 입이 나왔죠. 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많이 썩거든요. 이렇게 두툼하고 원래 이게 파랑새의 입꼬지가 상당히 잘 돼요. 근데 이제 안 된다는 분들이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막 시작해서 처음 올렸을 때 파랑새는 입꼬지가 안 돼요. 근데 시기별로 지금 원래 지금 이 시기에 입꼬지가 상당히 잘 나오는 시기예요. 입꼬지가 4월달. 그리고 5월달 입꼬지가 잘 되고 적심이나 얘네들이 막 웃자라고 적심하면 목대에서 얼굴을 말을 만드는 시기가 지금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겨울 한여름에는 잘 안 되는데 이때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흙에다가 이렇게 묻어주고 뿌리가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이게 잘해야 돼요. 잘 또 못하면 또 얼굴이 떨어지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잎을 분갈이는 아니지만 그 이제 복토를 조금 영양제를 그 지렁이 똥을 섞어서 이게 흙이 제가 이제 쌀 신습물을 주다 보니까 돌처럼 완전 단단해졌어요. 돌처럼 완전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흙을 좀 이렇게 보호했던 거를 조금 이렇게 그 송곳으로 긁어내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새 흙을 지렁이 똥이랑 그리고 알갱이 알비료 그걸 좀 섞어서 제가 그게 좀 협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알비료가 엄청 많아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렁이 똥이나 그런 걸 줬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초보 때 어떤 글을 봤냐면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유튜버에 다육이 올리시는 분이 없으니까 네이버로 많이 이제 봤거든요. 이제 네이버에 보니까 그 알비료로 인해서 다육이가 녹아서 죽었다는 분을 봤어요. 그래갖고, 저 알비료 때문에 다육이가 녹아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개 중에 진짜 재수가 없으면, 그 이제 다육이를 심으면 지금 물음이 흙에 의해서 좀 안 좋아갖고 많이 오는 시기가 바로 또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꼬지 같은 경우도, 날씨가 좋지 못하면 많이 썩는, 습도가 많은 날에 많이 썩어요. 특히 두꺼우니. 그러니까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사실 큰 잎보다는 2,000원짜리 아시죠? 3,000원짜리. 그런 애들 잎을 떼서 여리여리한 애들, 이런 애들. 얘가 지금 4,000원 주고 데려온 애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 잎을 떼서 잎꽂이 하는 게 더 좋고 그 잎꽂이 된 애가 이제 좀 이렇게 한 500원 정도 크죠? 그러면 그 잎꽂이 된 애를 잎꽂이 하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담. 그 4년 전에 잎꼬지를 완전 그 제가 좋아했을 때 잎꼬지의 달인이었던 그 적심하고 잎꼬지 달인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잎꼬지가 잘 되고 어떻게 되면 잎꼬지가 잘 안 된 그 시기가 지금 딱 이 시기가 잎꼬지가 잘 되고 적심하면 삽목하고 그러면 얼굴이 그러니까 다육이가 성장을 잘할 때 잎꼬지나 적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료를 주고 위에다 흙을 좀 이렇게 덧해줬어요. 애들이 지금 완전 그 4일 전인가 5일 전에 빗물 먹고 완전 탱탱해졌어요. 그래서 잎 처지는 거는 파랑새는 원래 얘네 유전적인 게 성장이 워낙 그 땅에 붙어 사는데도 빠르다 보니까 이게 목대처럼 이렇게 커요. 애들이 이렇게 땅에 붙어 사는 이런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한 2, 3년 키우면 이렇게 돼요. 2, 3년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근데 저같이 그 또 물을 제가 또 막 굶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작년에는 많이 굶겼거든요. 작년에는 재작년하고 작년에 좀 많이 굶겼던 것 같아요. 물 인심이 저는 좀 후한 스타일이에요. 다육이 키울 때. 그리고 제가 소주 액비를 지금 뿌리로 나왔다 그랬죠. 이게 해가 떨어지니까 깜깜해져갖고 지금 화면 밝기를 최대한 해서 이게 지금 물음이 엄청 오면 사람이 물을 안 주잖아요. 근데 제가 물은 잎을 다 떼어주고 수돗물로 소독을 하루 종일 하고 나서 그 이제 소주랑 그 다이소 영양제를 주고 나서 애들 회복 단계. 완전 그 보면서도 야, 쟤네는 어떻게 물은 애를 물을 줬대야? 물 주면 죽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구 삼아 그 소주랑 그 다이소 영양제를 줬는데 애들이 완전 지금 괜찮아졌죠. 완전 괜찮아졌죠. 햇볕에 소독한 개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햇볕에 소독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베란다 안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다 딱 살균 소독을 하려고 멀로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 러블리 로저가 상태가 좋아지고 물을 먹고 좀 얼굴을 키웠죠. 작은 애들은 제가 이제 다른 애들 입고자 한다고 그 합식할 때 좀
꽂아줬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물음이 오면, 시간이 됐네요. 이제 저기 지금 재활용 우리 지금 월요일이라 좀 시끄러울 거라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저희 파랑새 분갈이하고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지금 내놓은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이제 그 분갈이하고 그 이제 그 방 안에 있다가 애들이 입이 탱글탱글해져 갖고 얘가 되게 시들시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그 한 거진 보름 넘게 태풍박스 안에 그 두루마리 휴지에 싸서 있었는데 진짜 물 먹고 입이 활짝 폈죠. 완전 짱짱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분갈이 한지 하루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쇼트 영상에 보면 입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저희 비둘기가 날라왔네. 저렇게 실내기 위해 저희 비둘기가 저렇게 살아요. 제가 영상 촬영하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날라 비둘기 부부들이 이렇게 날라온답니다. 신기하죠. 어제 댓글을 보니까 분갈이하고 며칠 만에 그 밖에다 내놔요 하는데 이게 환경이 다 다르니까 제가 원래 이게 기본적인 매뉴얼은 분갈이하고 한 보름 정도 식물들이 원래 그러거든요. 햇볕에 내놓으면 안 되고 은은한 햇볕에 두고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면 그때 이제 한 보름 지나면 뿌리가 활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놔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몇 번 햇볕에 태워 먹다 보니까 그냥 바로 내놓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스테이크도 분갈이하고 바로 내놨는데 입장이 얘네들 지금 물을 흠뻑 줬거든요. 그렇게 짱짱하지는 않은데 얘도 이래갖고 물을 흠뻑 준 애를 비 올 때 비를 맞추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소주 액비를 한번 제가 뿌리려고 나온 건데 이렇게 물에다가 소주를 섞어요. 그리고 소독의 개념. 그리고 밤에 이렇게 뿌려주시면요. 물을 그 색깔, 온도 차이를 내서 색깔을 좀 내는데 도움이 돼요. 온도 차를 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살균 소독 효과도 있다죠. 이 멀로가 거진 그 탄저병 비슷하게 입이 약간 그 러블 로즈가 그랬고 멀로가 그랬거든요. 탄저병 비슷하게 꺼멓게 아주 물러버렸었는데 제가 어저께 보니까 멀쩡해졌어요 애들이. 그래서 일단 저의 생각에 맞아서 이거 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방 차원으로 뿌리는 거예요. 예방 차원으로 소소하게 우리가 이제 병충해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집안에 소주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에다가 소주를 섞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분갈이한 애들 이렇게 영상에 쇼트 영상에도 소주물을 흠뻑 주고 소주를 그 액비를 얼굴에다 많이 적셨죠. 그 다음날 입장이 아주 얘네들 탱탱해졌답니다. 지금 파랑새 같은 경우에도 물을 먹으면 약간 애들이 색깔이 약간 좀 달라요. 뭔가 입장이 약간 좀 하늘빛이 나면서 애들이 생기가 좀 있죠. 소주. 근데 소주를 참 진짜 사들고 오기가 좀 그런데 소주를 가끔씩 이렇게 뿌려주시면 애들이 그 병충해 예방도 되고 그 얼굴도 더 예뻐지고 튼실하게 잘 자랍니다. 저 애들 보세요. 저기 저쪽 애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파랑새 키우는 애들 어저께 좀 손을 봤거든요. 러블리 로즈랑.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 매직장 골드 같은 경우에도 새순 따기를 해줬어요. 새순 따기를 어렸을 때 그 여기 있는 애들도 새순 따기 하고 밑에다가 심어주고 그랬던 애들이 다복해진과 요번에 한번 더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해줬는데 다복해지고 애들이 짱짱하게 뿌리를 잘 내려갖고 요번에 한번 더 해줬답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지거든요. 얘가 참 예뻐갖고 볼 때마다 눈에 띄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막 새순 타기 해주고 이렇게 소주 액비도 주고 그러면 애들을 튼튼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분갈이 한 애들은 햇볕에 그 이제 너무 강한 집은 한 보름 정도 그 방그늘에 뒀다가 그 햇볕에 바로 짠 하고 나오면 애들 타요. 그래서 위에다가 뭐 방충망이나 이런 걸 덮어서 햇볕을 좀 연습을 시킨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오전 햇빛만 이렇게 잠깐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좀 적응됐다 그럼 오후 햇볕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